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만 언급을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에 관한 이야기 중 지금까지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높은 험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곧 얼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친구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펄쩍 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눈바람 속에서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생각은 좋지만 우리까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합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고 가겠느냐 하자 그 친구는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선다싱은 얼어죽고 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들쳐 업고 걷기 시작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것도 산길을 사람까지 들쳐 업고 걸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숨이 가빠지면서 힘이 들다 보니까 몸에서 자연히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선다싱의 몸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체온 때문에 그 업혀있던 사람에게 그 따뜻한 체온이 전달이 되어 그 사람도 의식을 선다싱의 등 뒤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던 그 사람, 얼어 죽어가던 그 사람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쉽게 친구가 되어 같이 길을 가게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역시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 사람은 이미 얼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같이 데리고 가자 할 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은 모두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은 결국 모두를 불행의 구덩이로 몰아간다고 하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주일에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자비, 이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원인은 다윗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 즉 경험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람, 특히 요나단에게 빚진 자 의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므비보셋을 원수, 사울의 후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의 후손으로 보았기 때문, 즉 가족의식, 공동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무관심 때문이고 우리 극심한 망각 증세 때문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너무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비,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 특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우리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성품의 열매,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맺어야 할 열매라고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 자비, 양선의 열매는 우리 사람에 대하여 맺어야 할 열매라고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고 편의상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즉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는 이익관계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명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삶에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이냐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닌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 나타나는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양선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할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우리는 양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양선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우리는 양선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실 우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양성과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할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될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어떤 면에서든지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선하게 살아야 될, 더 선하게 살아야 될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피신합니다. 그래서 한굴에 숨죠. 그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 하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다윗을 찾다가 뭐 찾고 피곤했는지 굴에 들어와서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리웠다는 것이 보통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하나는 용변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는 휴식을 취한다 낮잠을 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굴에 들어와서 발을 가리웠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기회이니 죽여라 하는 그런 부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겉옷 자락만 살짝 베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마음에 찔렸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따라 나가 뒤에서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시 한번 사울이 한 말을 봉독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끌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끝까지 선하게 대하게 되었던 신앙적인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모든 생각과 삶의 원칙은 사람 앞에서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윤리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윤리라는 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윤리하고 신앙이 구별이 됩니까? 사람 앞에서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정직하고요.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그들보다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사람 앞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말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선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윤리 원칙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윤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정직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걸어가지 못하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선한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 하나라는 창조의 목적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놓치는 말씀이 말씀이죠.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열면은 8절 9절 10절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10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왜 주셨습니까? 그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8절, 9절, 10절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8절, 9절만 말했지 10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삶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대로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리고 남이 보든지 남이 안 보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때든지 손해가 될 때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요. 내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어느 환경,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과 휩쓸려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융통성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칙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지곳대로 살아갑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융통성 있게 살아야죠. 이런 말들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말을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죄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입니까? 원칙대로 할 수 없고 고지고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다 하죠. 세상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이 그렇게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융통성입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도 악의 지혜가 있고 선의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곧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양선의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족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더 멀어지게.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있어요. 생각의 자유 있어요. 행동의 자유 있어요. 선택의 자유 있어요. 결단의 자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 주셨는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편하면 다 됩니까? 나 좋으면 다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그 당시 그 헬라 문화를 좀 이해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죠. 전에 우리 성경대학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는 전부가 이 우상의 제단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고기를 잡아가 시장에 바로 내듯 다 우상의 제단에 한번 들어갔다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하면서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해줍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우상의 제물 문제 갖고 시끄러웠을 때 바울이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라. 바울이 그런 말 하지. 고기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렇게 해서 실족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로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 내 말, 내 행동,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난 이거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의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꿈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에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성품이 있고요. 악하게 살려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품은 제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가며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 이웃이 실족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말에 조심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선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선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양선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 자체가 죄야.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지 못한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제나라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제나라라는 나라가 광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에도 성이 있죠. 제씨. 우리 뭐 장남도 제씨입니다만. 그 다음에 곽씨. 이따가 거기서 이제 온 중국성인 것 같아요. 이 제나라가 광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황궁이 광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광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노인 한 분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광나라가 우리 제나라에게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어요.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야릇한 말을 해요. 이상 야릇한 말 합니다. 예, 우리 광나라의 왕은, 임금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광나라가 제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궁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다면 그게 어진 임금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광나라 임금은 선은 좋아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했는데 악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좋아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했는데 악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고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열심히 몸된 제단을 열심히 받들어 섬겨야 하는데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꼭 내가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무섭게 보십시오. 죄를 두렵게 보십시오. 죄를 두렵게 보지 않는 곳에는요 절대로 신앙이 바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까먹은 것도 아니에요.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제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당하게 합류하죠. 뭐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뭐 쭉쭉쭉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배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뿌리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배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잠재 속에 들어있는 이 악의 뿌리를 우리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의지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날마다 배우는 삶을 통해서 선에 대한 의지를 더 키워갈 수 있고 우리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선한 행실은 선에서 나오고요. 악한 행실은 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선의 의지도 있고요. 악의 의지도 있고 선의 뿌리도 있고 악의 뿌리도 있습니다. 우리 잠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악의 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 의지를 쓸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 의지를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한 행실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교훈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 비판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사람의 선한 행동을 만들고 악한 양심은 즉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람의 악한 행동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속의식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소속의식이 우리 신분과 행동을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속의식 예를 들어서 내가 왕가에 속한 왕자다 하면 그 생각 행동 달라집니다. 소속의식이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요한삼서 3장 요한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속한 자는 선하게 산다는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소속된 백성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 이 소속의식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함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거긴 양선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소속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 즉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곧이곧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로마서 12장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게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거 선한 싸움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바울이 삶이에요. 바울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거 중요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 속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람들이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 이웃은 우리로 인하여 실족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다.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꼭 죄를 지어서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자체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선한 행실을 쌓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소속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약속과 우리 확신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